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제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제주지방은 북부와 서부에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시 한림의 낮 최고 기온이 34.6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에는 오늘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월요일인 내일도 한낮 기온이 30도에서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편 이 같은 폭염 속에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 걸메축구장에서 축구대회에 참가했던 16살 김모군이 열경련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는 등 오늘 하루 온열 환자 4명이 119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빼어난 해변 경치를 자랑하는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 때아닌 낙엽 더미가 물려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많은 인파가 몰린 중문해수욕장. 해변 곳곳이 온통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모래 위를 검게 물들인 정체는 낙엽 더미. 해변뿐만 아니라 물속에도 부유물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한번 건져도 한 움큼이 나올 정도입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쓸려오는 부유물에 물놀이를 나온 피서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제주도 하면은 깨끗한 바다를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런 저기 생각지도 않았던 나뭇잎 같은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놀기가 좀 불편했어요. 해변을 뒤덮은 낙엽은 지난 12일 서귀포에 내린 집중호우 때 한라산에서 쓸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포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낙엽 더미가 최근 조류를 타고 해수욕장으로 떠밀려온 겁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70여 톤을 수거했지만 끊임없이 밀려들어 처리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다에 계속 머물다가 계속 그 민물 썸을 하면서 해수욕장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충분히 해수욕장에 있는 거는 전체 철거를 해야 되고 나오는 대로 계속.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됐지만 때아닌 불청객 때문에 제주도 푸른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과거 제주도민들의 생명수였던 용천수가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는 바람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홍수 피해가 잦은 하천을 정비한다며 용천수를 훼손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정비 공사가 한창인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하천. 안반 사이로 솟아나는 용천수를 자랑하던 하천 바닥은 파헤쳐진 돌과 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폭 6m의 교량을 설치하면서 용천수가 솟던 바닥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메워졌습니다. 조각이 들어서는 부분에선 계속 용천수가 솟아나오면서 이렇게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통행량이 거의 없는 농로에 마을의 자랑인 용천수를 파괴해가며 다리를 놓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그 물이 용천수가 솟아나는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몇 군데 없는 이런 용천수가 나오는 하천을 이렇게 파괴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하거든요. 서귀포시는 오는 11월까지 14억 원을 들여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일자 용천수에 관로를 연결해 보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교량을 설치한 다음에도 그 물이 나오는 게 지속적으로 그전하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하천 정비 사업으로 되려 환경이 훼손됐다며 당국에 접수된 민원은 10여 건. 생태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공항 복합환승센터 부지 선정을 놓고 제주도와 공항공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국토교통부 복합환승센터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자와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시한 후보지 3곳 가운데 국공유지이면서 환승이 편리한 공항 내 렌터카하우스 부지를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부지 소유자인 공항공사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항 내 주차장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